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해. 그래서 진작 좀 알았으면 될 건데. 그래서 뭐 절간도 뚫어 가지고 고추 많이 달았을 텐데. 여기는 창녕군 길곡면 저 까리고추밭인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거 오복이가 충도된다 그래서 한번 보고, 여기 지금 저기 종체가 지금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일모레도 꽃을 또 따야 되는데, 약을 치면은 꽃을 못 따니까 일단 오복이랑 치보고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종체가 이렇게 뭐가 잎이 꼬불꼬불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꼬글꼬글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보면 앞에 꽃에 보면은 여기 보면 종체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종체를 잡으려고 오복이를 지금 일단 오늘 저녁에 바로 시비를 할 겁니다. 지금 고추 자체도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잎을 보면 좀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지금 종체가 뭐가지고 잎이 골골합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기 창녕 길곡의 그 까리 농가 배수원입니다. 예, 제가 지금 요거 오복이 저번에 와가지고 한번 촬영하고 지금 요두 번째 촬영인데, 제가 지금 500배로 처음에 한번 쳤을 때는 한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날이 뜨겁니까 환기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날아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또 약을 한번 쳤더만은 약 치니까 더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오복이를 치고 나서 좋은 거는 여기 보면 잎이 두꺼워요. 이렇게 보면 보들보들하면서도 두꺼워. 그리고 고추도 보면 이렇게 광이 나요. 반질반질해. 광이 나요. 특히 요 작은 잎도 보면 두껍다는 거. 잎이 두꺼우면 아무래도 이 병이 작게 하고 고추도 좋고. 그리고 여기 밑에 이번 보면 탄저 와가지고 조금 고생하고 있는데, 위에 갈수록 조금 이래 좋아지잖아요. 이래 색깔이 새까맣게 나오잖아요. 힘이 실리. 그걸 보면서 아, 효과 있구나. 지금 요꽃 속에 보면은 종체가 죽은 게 이렇게 보여요. 죽은 게 보이고, 있어도 한두 마리 있는 거는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힘이 많이 없고. 꽃 속에 이제 지금 조금 숨어 있는 거지. 그리고 오복이는 벌을 피도 벌에는데도 피해가 없어요. 벌 보면 지금 잘 날아다니더래. 약을 치면은 지금 되면 벌이 안 나오는데, 뭐, 오복이 지나도, 오복이 지나니까 벌은 잘 날아다니. 벌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요 이제 고추가 아무래도 색깔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자르는 거 조금 연기해가지고 좀더 따먹고 이제 정리하려고. 한 두세 번은 더 따돌 지금 고추가 아직 괜찮기 때문에 좀더 따먹고 이제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복 이거는 내가 사용해보니까 일단 괜찮은 것 같아. 굳이 농약을 안 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색깔 자체가 이쁘시더라고. 반질반질해. 여기는 청량 쪽입니다. 청량도 제가 오복이로 보고, 지금 여기도 두 번 들어갔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도 보면 잎 자체가 이렇게 만져보면 보들보들 하면서 두꺼워요. 새까맣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걱정된 게 절간이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복이를 쳤는데 절간도 지금 보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청양 같은 경우는 절간 길이기 때문에 걱정 많은데, 고추도 보면 이렇게 낙과 없이 하나는 다 달려요. 이렇게 두 개씩, 그리고 두 개씩.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아직까지 농약 안친 지가 2주가 넘었거든요. 오복이 믿고 한번 버텨봤어요. 고추가 괜찮아서. 근데 지금 보면 온실가루 날아다니는 거 없어요. 이러면 온실가루 막 흰기 날아다니는 데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꽃 떨어지는 게막 예술입니다. 보시면
꽃도 보면 이렇게 커요. 꽃잎이 커. 꽃 자체가 이렇게 다른 집도 보면 작은데, 지금 때 보면 작은데, 이런 커요. 보이소? 가요. 방아다리 꽃자라도 이 꽃잎이 커요. 꽃잎이 크니까 고수가 길쭉길쭉해. 쫄깃쫄깃해. 꽃가가 없이 잘 빠졌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오복이를 하고 나니까 힘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고추도 보면 여기 지금 품종이 실록인데 길쭉길쭉하게 길쭉길쭉하게 통통하게 이쁘게 잘 오더니 이렇게만 이제 여기 한 이틀 있으면 딸 건데 잘 나와요. 일단 때깔도 보면 진돗색이 나오니까 힘이 있어요. 고추가. 그리고 오복이 쳤을 때 여기 보면 꽃잎이 떨어질 때 이런 게 떨어지는데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그냥 꽃만 떨어지고 이렇게 낙과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지금 수정 다 돼가지고 꽃만 떨어지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요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한 밀어보려고. 이쪽에 보면 뭐 고추 다른 거 못 봐요. 그 고추 자체가 크잖아요. 그리고 오복이 요거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제 벌레 걱정을 좀 줄이니까 아무래도 약을 좀 잘 쓸 수 있어요. 지금 벌도 보면 벌 필요도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절간 자체도 이제 많이 짧아졌으니까. 여기 보면 안에 방아다리도 이렇게 꽃이 다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지금 나중에 딸락하면 힘들 게입니다. 이거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진작 좀 알았으면 될 건데. 그래서 뭐 절간 좀 줄여가지고 꽃이 많이 달았을 텐데. 빨리 못 오는 게 좀 있겠습니다. 자. 오복이 많이 사용해 보세요.